샤리마 황아! 오늘 다시 쪼탄! 죄송합니다. 디귿 이응인부터 시작해서 마라탕을 먹어달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줘서 바로 이렇게 사왔어요. 순간 하나 뺐고요. 쇼를 제가 또 많이 넣었습니다. 햄, 낙지, 유부, 두부 슬라이스 같은 거, 치즈떡, 고구마떡, 오징어, 머시기, 소스면은 마지막에 넣고. 자, 그러면 맛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냄새는 한국적인 냄새가 아니야. 베트남 쌀국수 냄새 살짝 나는데 고수를 싫어해서 고수는 뺐거든요. 비주얼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맛있어 보이.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맛있어요. 설명이 안 되네. 치즈떡. 안에 치즈가 있어. 턱 안에 고구마떡. 과연 고구마 맛이 날 것인가. 우와! 떡 안에 고구마가 있습니다. 양이 겁나 많고 3-4인분 정도. 맵기는 1단계입니다. 0단계도 있어요. 아예 안 매운 맛. 제가 쌈 맵질인데도 전혀 매움을 못 느끼겠습니다. 자, 옥수수면. 당면은 너무 쫄깃쫄깃해서 거의 뭐 냉면급? 문어 먹어보겠습니다.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하지만 닭토우한테 잡혀 먹죠. 이 마라탕이 나만 마실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분도 한번 섭외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엄마, 이거 한번 먹어봐. 무슨 맛인데? 몰라. 한국에서 먹어본 적 없는 맛이지? 응. 근데 맛은 있지 않나? 맛은 있네. 자, 오늘의 한주평. 마라탕은 맛있다. 근데 조금 느끼하고 한국적인 맛은 안 난다. 다음 음식 추천 댓글에 적어주시면은 꼭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